안녕하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첫 판에 1등 하면 10만원이요. 아, 이제 안전자산으로 미션을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게 네. 안전자산이라고요. 네. 점수 1200점끼리 모여서 1등을 못하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동물님, 지금 네. 본캐 몇 점이시죠? 저요? 저는 이제 1200점대긴 해요. 1000님 몇 점이시죠? 저도 1200점이에요. 다 1200점 아닌가요? 저도 1200점이거든요? 아, 고려니스플레 몇 점인데요? 고려님은 뭐, 잠깐만. 1400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폰체를 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요. 네. 약간 좀 북한 측에 디도스 공격이 있어가지고요. 동글님, 네. 안전자산 맞네요. 그쵸, 약간 무슨 일이요? 삼국지의 관우에 타네요, 그죠? 그럼요. 게임 한판 끝내고 와도 약간 이제 차가 식지 않는. 오? 오? 케인 계사기 기분 아닌가요? 일단은 네. 오? 이번 판에 우리가 포은의 판이어서 최대한 귀인을 썩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신병진각 지나고 그냥 오기인의 사사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빌드업이 좀 맛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다리우스 두 마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갓나 팔고 사도록 할게요. 네. 아니 잠깐만. 일단 립은 올리고요. 네. 오차이. 붓을 먹고, 저 붙이고, 케이틀리 사오, 케이틀리 사오, 케이. 3번. 깔끔했잖아요. 근데 3번. 10원 이자 어땠나요, 인피니? 동글님 일단 3번 드세요. 슛 슛? 하면서. 5점 슛? 슛 이제 나왔습니다. 먹그림자 슛. 먹그림자. 먹그림자? 아. 돌려요. 갑바도 돌리세요. 갑바도요? 네. 슛? 슛. 아! 나쁘지 아니, 않잖아요. 니코랑 이거 누가 가래 붙이시고. 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핫했던 일렬 조이덱 아십니까? 저는 일조? 알아요. 일렬 조이 소라카덱. 궁금했는데 그거 센가 안 센가 혹시 해보셨나요? 저거 해봤는데 케인한테 3초 컷 당했어요. 동글님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벌써 그림 그려집니다. 지금 케인이 귀인이기 때문에 자이라? 사사신 현자 귀인 캐리덱으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동글님 네. 이거는 들고 가겠습니다. 아, 들고 간다고요? 네네네. 잭스 나왔죠? 잭스 올려주시고 먹그림자 받아주시고. 네. 이러면 일단 가렌을 올릴까요? 케이틀리 빼고. 요렇게요? 네네. 그리고 동문만 그냥 주시고 이자를 볼까요? 여기서 좀 날려서. 와, 좋습니다. 리브니 딜 잘해주고 있구연. 여기가 네. 먹그림자 토큰을 먹었구나. 부럽다. 네. 네. 동물 11을 팔고 카직스 잡아주세요. 어차피 저희 그 이야기꾼 들어갈 거면 자이라로 쓰는 거 아니면 안 쓰나 마인드. 겁먹죠? 겁먹으라고요? 네네, 겁. 와, 이거 딱 그렇게 3등만 하나요? 볼까요? 3등만 보고 케이틀리 붙이고 엎치고 넣어도 될것 같거든요. 엎치고 넣죠, 이러면. 케이틀리 주죠? 네네. 이거 제가 혹시 3라운드 해도 될까요? 느낌 맞나요, 열초님? 네, 그러세요. 느낌 맞습니다. 혹시 어떤 느낌 왔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거 근데 사실 뭐 AP템 뜨면은 일렬 조이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바라기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렬 조이 소라카가 피바라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케인 팀이랑 또 공유가 되겠네요? 약간 지금 조우자가 일아이 없기 때문에 3라운드 조우자에서 뭐 지원 아이템에서 뭐 벤시가 뜬다 이러면 약간 근접 AD로 가고, 네. 뭐 AP 템뭐 성배라든지 뭐 그런 게 뜨면 뭐 AP 쪽으로 가도 되지 않나. 첫 보정? 판은 네. 고려님 1초님 네네. 미션이 걸려서 1등 어떤가요, 진짜? 아, 그러면은 제가 1등에 맞는 덱을 또 생각해 놨습니다. 막 이상한 뭐 니가 좋아 이런 거안 하시죠? 아, 저 오늘 진지합니다, 동글님. 저번에도 진지하셨잖아요, 일조님. 저번엔 다른 쪽으로 진지했습니다. 아니, 모르가나. 미리? 모르가나? 네. 오케이, 이대로. 네. 이거 냉정하게 케이틀린한테 라위 받겠습니다. 박아요? 아, 나 빼.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리븐한테 피바라기 받겠습니다. 일단은 대기해 주시고요. 네. 카직스 찝어주시고, 뭐 지면은 말파 팔아주시고 일라오이 안쓸 겁니다. 지금 모르가나랑 일라오이 올려서 덱 업그레이드 했어야 모르가나 되는데. 일라오이 이거 아, 업치고 저 동글님. 가래 빼고 4올려. 1등 보자매요, 동글님. 티어 네. 덱 하자매요, 동글님. 저거 언제요? 인피님이 그랬지. 10만 원 따야죠, 동글님. 지금 상당히 세잖아요, 동글님. 네. 와, 역시 라위 판단. 와, 와, 립은 달리나다. 다섯 마리인데 캐치는 포기해? 다르게 가네. 와, 진짜 립은 팔아주시고. 와, 다섯 마리인데 포기해? 팔아주시고. 와, 이거를, 와, 립은 삼성을 안 노리고. 차갑게 가겠습니다. 먹그. 아, 근데 현자랑 먹그? 1번 돌려주시고. 마법 지팡이 돌리고요. 2번 돌려주시고. 아, 먹그 돌리고요. 근데 우리 포네긴 해. 저희 망자의 선물 가겠습니다. 포네 판이잖아요, 포네 동글님. 왠지. 포네 단지를. 이거를 맞아도 망자. 자, 동글님, 레벨업 쳐주시고.
어? 다른 말 듣지 마세요, 동글님. 휘둘리지 네. 마세요. 모르가나 넣어주시고. 와, 자이라 올리면 현재 이야기꾼인데. 동글님, 생각이 있습니다. 모르가나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렌 대신에 일라오이. 방금 전에 일라오이 팔라고 했으면서 와. 가렌이 팔아주니까 방금 전에 일라오이 팔라고 했으면서 와. 동글님, 입력이 빨리빨리 안 됐거든요, 지금. 가렌 네. 팔아주시고. 네. 백구성 열어주세요. 소라카 요네. 소라카 요네? 아,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모르가나 케인. 모케. 그 다음에 다이애나. 네. 그 다음에 라칸오공. 저희 포우네판이기 때문에 구렙조합 갈 겁니다. 근데 라칸오공이 뜨기 전에요, 동글님. 네. 리신이랑 키아나로 받을 거예요. 리신 템이 그대로 오공한테 들어갈 겁니다. 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초님? 1등 하자매요, 동글님.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조합을 다 완성시켰나요, 일초님? 에프탱님 그거 로또번호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 조금 받았습니다. 케이틀린 틈 사이로. 저격 실패. 아, 홀령 올려가고요. 어? 어, 홀령으로? 어, 호롱, 호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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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속, 공속 감소. 호롱불? 우리 동문. 와, 나이스. 와, 와. 와 진짜 아까 일라오이 팔았으면 무조건 졌는데. 맞죠. 일라오이 그 제일 중요한 기물인데, 그쵸? 일초님, 그 왜 팔려고 하세요? 요즘 일라오이를 누가 팝니까, 진짜로? 해명하세요, 일초님. 집중해주시고. 진짜 그냥 가렌, 니가 좋아, 이런 거 마세요. 자, 동글님, 게임 집중해서 지금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동글님. 여기서 네네. 1순위로 먹어야 될 거 벨트입니다. 일단 모렐로 준비해야 되고요. 와. 검이요, 검. 장갑이요. 아 방긋. 어, 그 미리 말한다. 방긋각을 안 본다고? 아까요 일라오이 피바라이가 피바라이가, 피바라이가 나왔는데. 아니 케인이 필수는 방긋인데 이거를. 아 이거 아, 페이크 주신 거구나. 여자 없나요? 왜 이렇게? 네. 동글님 집중해 주시고. 아 이거 근데 제가 갓바를 안 먹으려는 이유가요, 동글님. 네. 여기서 이제 방템이 쏟아지면은 이 덱은 약간 약해져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좀 하나요? 딱 보이는데 업그레이드 딱 방향이. 알아서 와. 해주시고. 아 일단 레벨업은 칠 겁니다, 동글님. 얼마 남았죠? 20만 아니 얼마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아 레벨업 칠 거라면서요. 다이애나, 디애나 3열에 넣어주시고. 3열에요. 지면은 아트 팔고요. 이기면 잭스 팔겠습니다. 네. 와 일단은 빌드업 자체가 리브니성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3스테이지에서도 살짝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연승 중. 자 여기서 조우자. 네. 모루 먹으세요. 모루로 갈게요. 와. 자 동글님. 네. 뭐야 일천님 모르겠다 잠깐만 연은 드셔주시고 이겼어요 어차피 이겼어요 어차피 이겼나요? 네 어떻게 이겨? 어차피 이겼?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조우자 버렸는데 이거? 아 뭐 이런 모르고 상대가 이겼는데 그니까 무슨 템을 박아도 졌어요 지금 모르에서 저희가 어? 방끝이나 어 이거 BF 하나 들어갔으면 이거 딱 잡는 건데 동글 집중해 주시고 이제 연운으로 쇼진이나 정손각 보면 됩니다, 동글님. 지금 집중을 못 하고 계세요, 동글님. 아, 제가 집중 아, 제 집중력이 좀 부족했네요, 일전님. 네네. 저희 이번 판 1등 좀 충분히 나오거든요. 넘겨 드리겠습니다. 와, 와, 네. 기물 깔끔한데요, 고려님? 법은 다음 판에 치겠습니다. 네. 바로 그냥 템 만들어 놓을게요. 밤끝에다가 모렐로. 밤끝에다가 네. 모렐로. 네, 어느 데 놔두시고. 네. 자, 일초님이 덱을 맛있게 좀 짜 놓으셨으니까 네.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일초님은 이거 뭐 리신한테 템을 주고 쓰다가 그 오공한테 옮기라던데? 리신한테까지 뭐 줄 템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 조우자가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 설마 괜히 있는 척 하려고 막. 이거 뭐 네, 솔직히 리신... 소라카 왜 들어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소라카를 뭐 AP 조합도 아닌데. 이게 남자의 적은 남자라고 인기 많은 남자 질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 자 집중! 오? 일단은 네. 2번 돌려볼게요 판도라 돌리고요 어? 아 이건 어차피 조합 저대로 짜면 5현자가 되거든요 3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현자 문장도 돌리고요 오! 비문 좋네요 왜냐면 이게 망자 선물이랑 비문이랑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개사기야 조합이 3번 먹어주세요 둘 다 유닛이 죽으면 적용되는 거라 정찰해보고 네. 업 천천히 치겠습니다 업 천천히 네네네네 다 팔린 다음에 또 이제 울라기 형님만 아니면 좀 잘 떠야 되거든요. 와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3명 빼고 이제 돈을 다 썼습니다. 네 다 빼놨어요 다 빼놨어요. 일단은 우리가 써야 하는 조합 수정 없이 이대로 가나요? 아 네네 일단은 이제 비문에다가 망설이니까 이제 증강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근접 캐릭 쓸 때. 이제 1승 1패긴 한데 이제 연패 할 것 같거든요. 두 번 정도 더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골드보다 6연패가 낫겠네요. 네. 소라카 안 쓸 것 같은데. 그니까 이 소라카 여러 다 조합 한 번만 다시 켜보시겠어요, 동물? 아니 소라카가 천 개 하나 받는다니까요? 주문력이 그냥 빼버려 그냥. 네 소라카 빼주시고 저 자리에 다른 밸류 유닛 넣는 게 훨씬 낫겠죠? 네. 많이 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물 많이 빠졌죠? 그럼 장갑 먹죠? 그럼 이번 판은 현자 사신 덱 리롤 돌려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 오 케인. 바로 나와주고 사이렉스 집어 일단 사이렉스 같은 것도 집으세요 일단은. 네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올리시고 리븐템 케인한테 옮겨놓으시고. 네 일단은 일단 자율주행 모드 한번 해주시고 예. 와 울라갱님 또 왔다. 우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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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트 세트 세트라도 이제 이럴 같은 거 올려도 괜찮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 현자 뭐 일라오이한테 주시죠 일단. 네. 네네. 정손 누구 주나요? 어, 이게 정손이. 정손을 그냥 요네한테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좀 빨리 돌렸죠. 아, 네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 빠진 다음 친 거 치고는 막 이게 약간 만약에 저희가 4-1의 리롤 쳤다라고 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 그니까요. 네, 차라리 이거 저, 뭐 효진 같은 걸 만들어주는 것도 어? 잠 이거는 20경험치 일단 뭐 저희가 메인 캐릭터 이성 찍혔으니까 다 현자 받는 캔 피늪은 어? 지겨... 와 이거 너무 돌아가는데 동선이? 그러니까 일부러 돌아가는데요? 근데 와... 그래도 피늪이 한번 발동 글리면? 근데 이게 망자의 선물 망자의 선물 플러스 비문이거든요. 영감적인 비문까지. 아, 이 증강조합이 진짜 대상이에요. 비문 망선 심지어 오현자를 받는 케인이 된다면 아일러스 잡아두고요. 제 차례인가요? 장장장장 일단 까주세요. 깔게요. 도장 쇼진으로 갑시다. 사사신이니까 요네 도장 주고 쇼진 모르가나에 나중에 모렐로 빼준다 마인드로 가고 이거 네. 배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케인 오른쪽 구석으로 그냥 가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원거리들은 케인 반대 배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애나를 케인 왼쪽에다가 붙여주시고 네. 네. 이게 지금 럭스 덱이 있었잖아요. 네. 럭스 덱 상대할 때는 그 럭스가 왼쪽 구석을 하면 두 마리한테 둘러싸이기 때문에 오. 케인이 궁을 무조건 막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세 마리로 이제 둘러싸이기 때문에 아, 오른쪽 안 맞아요. 와 바로 졌네. 와. 와 왼쪽이었으면 이겼는데. 이렐리아 이성이니까. 어 이거 굴만 가면 돼요 동글리. 굴에 가서 우리 오공만 넣으면 돼. 이거 이겼나요? 아 동글리 방금 있잖아요. 그쵸. 와 케인이 딜도 센데 이거 피음량이 지금 이거 몇 퍼센트죠? 30%의 피바라기. 피바 말고 정순 조선. 오공 없는데. 아니, 케인 피바가 더 좋잖아요. 그쵸 피바가 더 좋죠 그쵸? 어, 라위 하나만 줘도 그러니 피바판가요? 피바가 더 좋죠. 왜냐면 라위 하나만 줘도 케인 치명타 확률 100% 되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피바파냐고요. 네네네. 저는 케인 피바파죠. 그 일천님 피바파인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피바 정손 같이 줘요. 어? 어? 아 정말 라위 킹드 파야? 아니 그럼 방긋을 안 줘요? 피바 정손 방긋 주고 라위 따내줘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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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라위 따내주시더라 일천님은. 또 그리고 저녁값 좀 만드나요? 어, 네. 라이 안 나오면 저녁값. 저거. 서트락 서트. 모르가나 페어에다가 스트락까지. 네, 굴에 가서 50 넣고 밸류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일로 자리도 낮게. 올리도록 할까요? 아, 쳐주세요. 네, 쳐주세요. 어차피 뜰놈은 뜬다라는 마인드로 돌려서 50. 그렇지 붙여주고. 오, 서팅. 붙이다. 탄식스 사고 돌. 틱. 한 마리 올리면은 비문에다가. 비문 오케이. 아, 용군주. 용군주 체킹 어땠나? 귀인 어떻게 쓰레시랑 어떻게 안 되나 이거? 귀인이요? 쓰레시만 넣으면 일단 1기인에 케인에 2기인에 아 귀인 되겠다 이거. 와 근데 케인 이거 왜 이렇게 세요 이거? 템라 증강체가 너무 좋아. 이거 망자의 선물 누가 먹었냐? 아니 이거 근데 망선이랑 이제 비문 콤보를 알고 계신 고엘클도 대단했습니다. 그 비문 방금 한 마리밖에 안 죽었는데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동글리 돌 자 우리 케인이 킨드레드 세트로 3피령 켜주고 들어와. 9개 받았어요. 9개 망선이랑 야, 비문을 9개 받았어요. 9개 미쳤다. 비문 망선 풀스택. 이제 한번 볼게요. 방풍으로 공속 올라가고 막타. 와. 와 심지어 4연자. 아, 조합 어디 갔나요? 올려볼까요? 오! 우궁! 네. 네 일단 네. 오 나이스. 네 그 잔납 해주시고 뭐라고? 그 일라오이 팔고 오공 소라카 들어갈게요. 약해진 거 같은데 그냥 소라카 대신에 필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일단은 모렐 모르가나 주시고 통건 가겠습니다. 와 모르가나 주세요. 이게 오연자기 때문에 모르가나도 캐리에요 님들아. 오? 와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청계 소라카 받고 있기 때문에 깨알 주문력까지 있어가지고 모르가나도 캐리입니다 지금. 와 다르다.
아 그럼요. 빵기 들어가 세트가 둘이 더 많이. 뭐야 세트가 더 세네. 세트 2성에다 502성인데 모르가나 딸이한테 템을 준다고? 차라리 피는 넣어줘가지고 이제 그냥 공속 받겠다. 자 몰랐습니다. 동글님 어차피 1등이니까 집중해주시고. 자 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겼으니까. 아. 상점 잠가주시고요 동글님. 소라카 이거 뭐 하는데 왜? 저희 소라카 1000개의 주문력 보너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르가나도 캐리라고요 동글님. 일단은 이겼으니까 동글님 이대로 가주시고. 네. 네 한잔하죠. 와 세트가? 어? 어 근데 세트템 하나 모자라서 지는 거 아니야? 아이 동글님. 와 그냥 아, 모르가나도 이거... 캐리 많네. 힐량 봐주세요 동글님. 힐량 봐주세요. 오? 힐량. 라카만 모으면서 가겠습니다. 만약에 졌을 경우 대비를 좀 해주죠. 네. 아니 동글님 후원 들어왔어요. 빨리. 뭔 후원이요? 후원 보세요. 후원 창 보세요. 와. 안녕하슈님이 1등 미션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 주셨는데요? 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10킹이 야간 수당이 들어오네요. 아 야간 수당인가요? 야간 수당까지 챙겨주시면서 와. 아 이게 또 집중하면 다르죠 저희가. 엔딩 매트.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가지 뻗기 먹어가지고 이상한 거 나온 거 돌리면서 이제 사사신 오현자로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지지.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